아이, 거기서 왜 키스를 하니? 답답하다, 진짜. 아유, 씨. 엄근진. 첩첩. 작가님아, 개 재미없어요. 응? 이거, 욕 아님. 진심 어리고 애정 어린 조원님. 감사합니다. 아이씨. 송대리, 점심 벌써 먹어? 응. 중소기업 쪽 회의 가야 되는데 밥때 놓칠까봐 먹고 들어가려고. 이러면 퀄리티가 떨어지잖아. 정대리, 또 웹툰에 악플 달아? 아, 너 왜 그러고 사니? 아, 이러고 사는 게 내 낙인데? 남한테 상처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너 그러다가 그대로 후메랑 쳐맞는다. 한대리, 인기로 먹고 사는 직업은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야. 그리고 악플도 새겨듣고 해야지 좀 성장하고 성공하는 그런 법이거든요. 맥은? 삼진건설 미팅. 아, 박 과장님이랑 같이 다녀야 되는데 나보고 혼자 다녀오래. 아, PT도 다 떠넘기고. 아주 M문구 PB 프로젝트에 목숨 건 사람 같다니까. 혹시 윤 팀장한테 핵심 있나? 아니, 잘 보려고 너무 용 쓰잖아. 그거 불가능할 텐데. 왜? 강백호 차장하고 윤희수 팀장하고 둘이 뭔가 있어. 둘이? 야, 나 일단 가야겠다. 응. 이따가 얘기해. 어, 갈게, 갈게. 어. 어. 야, 정우야, 너 혹시 들었어? 무슨 얘기? 야, 우영아, 나도 들은 얘긴데 너네 부서 없어질 수도 있대. 알고 있어? 사장 비서가 너네 팀 그 박상욱 과장한테 잘리기 싫으면 M문고 프로젝트? 그거에 빨리 올라타라던데? 너 그 프로젝트 하고 있어? 아이씨,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거야. 그 말이 사실이라니? 민중아, 나 물어볼 게 있는데 너네 회사에 윤희수 마케팅 팀장 있잖아.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까? 평판이라던가 소문, 출신 학교 그런 거? 갑자기 왜? 일단 출신 학교는 한양대 경영. 한양대 경영? 강백호 차장이랑 동문이네? 한 사람은 영업기획부 없앨 칼잡이로 내려왔고 또 한 사람은... 아, 둘이 진짜 뭐지? 대과장. 어... 박상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어, PB 프로젝트 때문에 후광호집 들렸다 온다는 것 같은데? 언제 오신대요? 몰라, 말하고 다니는 인간이냐. 양 과장님, 저 혹시... 왜? 뭐야? 뭐... 왜? 아, 아니, 야! 아, 구멍이 씨! 아우! 으, 졸려, 이씨! 몸뚱이에 카페인 좀 넣어줄까? 이 작가는 안 됩니다. 터무니없이 고액을 요구하고 있는 작가예요. 게다가 지금 연락도 되지 않고 있고요. 저거 안 된다는 말씀부터 먼저 하시네요. 왜 저렇게 또 맨날 그냥 으르렁대냐. 저번에 그 친환경 소재도 그렇게 딴지를 거시더니 결국 맞춰주셨잖아요. 뭐 일단 재수 없는 각 길들이기 뭐 그런 거 하자는 심보예요? 으리면서 가베게? 일단 여작가 K부터 찾아보시라니까. 싸우다 좀 늙었다. 이 작가는 둘이 어울리긴 하네. 하긴 사귀기 직전이 막 설레고 짜릿하고 하긴 하지. 설마 벌써 사귀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연막 치느라고 막 저렇게 싸우는 척하고 이런 거 아닐까요? 양 과장, 망상에 빠지지 말고 일해. 그렇게 헛말 나와서 헛소문 퍼지는 거야. 책임질 일 만들지 말고. 네, 부장님. 카페인 충전부터 하고요. 누가 정말. 팀장님이 상무님. 야, 이거 진짜 비밀인데, 윤 팀장. 제 스탠스는 상무님 지시를 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작가 K는 과거 친환경 캠페인으로 당시 신인이었던 연예인들과 콜라보도 여러 번 했었고 그 부분을 우리 PB 상품의 홍보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아, 혹시 알아요? 작가의 인연으로 다시 콜라보를 진행할 수 있을지? 그런 창대한 꿈을 펼칠 수 있는 버짓으로 재검토해 주시죠.
견적 얘긴 지난번에 끝냈잖아요. 이미 제 손을 떠나 저희 회계팀으로 넘어간 사안이에요. 일반적인 작가료로 작성한 견적이었습니다. 담당자이신 윤 팀장님이 바로잡아 주셔야죠. 시작부터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시는 겁니까? 갑이라서? 불공정 계약이라뇨. 우리 앵문고를 뭘로 먹어? 외근 다녀오시나 봐요? 저희 TV 상품 컨셉대로 후광홍 업체에 단가 맞추겠다는 확답. 바꿔오는 길입니다. 아, 진짜요? 역시 혼자서 최고의 영업맨 답네요. 박 과장님 우리 팀에 합류해서 정말 다행이다. 에이, 별 말씀은. 아무래도 어제 업체 쪽 사장님들이랑 요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아름다우신 윤 팀장님의 미인계가 절로 통했나 싶고요. 너무 재밌으셨다. 제가 지금 일정이 다음 회의 때 봬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저 먼저 갑니다. 나오지들 마세요. 들어가십시오. 디자이너 섭외 회의는 잘했고? 나중에 공유하시죠. 전 이사님과 회의가 있어서. 재수없어. 소문 들었어? 회계부 김과장이랑 디자인팀 박대리랑 바람나서 김과장 부인이 회사 메일로 고발장 보냈대. 둘 다 징계 먹을 거라 그러더라. 아, 오빠 몇 달 전에 그랬잖아. 둘이 바람 피는 거 같다고. 기억 안 나? 아무리 생각해도 윤희수 팀장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거 같지? 나한테만 막 활짝 웃고 나한테만 막 스킨십 하고. 호감은 모르겠고 좀 흘리는 타입 같더라. 응? 응. 웃음. 남자들 확 넘어가잖아. 특히 당신 같은 허세남들. 여자결하더니 질투하냐? 예쁜 사람이 웃어주면 남녀를 떠나서 흔들리는 게 인지상정이지 뭘 또. 나한테 너무 웃잖아. 예쁘게. 예쁘게. 하지만 네. 넌 가만히 있어. 그게 제일 나. 숨도 쉬지 마. 근데 진짜 박 과장한테 관심 나. 강 차장이랑 회의 때마다 싸웠는데. 싸웠어? 오늘도? 응. 왜 케미가 안 맞나 봐. 아니 괜히 그러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좀 공과사는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거든. 너 또 김칫국부터 드링킹한다. 저기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혹시 윤희수 팀장에 대한 소문 아세요? 소문? 뭔데? 아니. 야, 아, 잠깐. 여기 제일 나빠. 앉아. 앉아. 저도 들은 얘기예요. 능력 있는 남자 상사들하고 친분을 쌓으면서 승진을 거듭하는 야망녀. 성공에는 물불 안 가리는 타입. 남자를 뭐 이용한 데나? 어머, 진짜? 하긴 그 나이에 대기업 팀장 달려면 쉬운 일이 아니지. 근데 더 대박은 와 유부남이랑 썸도 있었잖아. 앵문고 전에 다니던 대기업도 그래서 관뒀다던데? 아 진짜? 진짜 대박이죠. 어떡하냐? 진짜. 왜요? 아, 아니야. 왜요? 아, 왜? 어떡해. 윤희수 팀장 말이야. 응. 옛날 고자를 다니던 회사에서 휴부남이랑 바람 나가지고. 아, 우리 오빠 어떡해. 여기 좀 치워줘. 아. 윤희수 팀장님이
부담이랑 바람이 나가지고 과장님 말 걸지 마. 나 지금 실현당했습니다. 에? 할 말이 뭐야? 있으면 빨리 하고 사라져. 저기 제가 또 들은 얘기가 있는데. 또 소문이야? 너 자꾸 퍼나르게 할래? 아니 그게 아니고 M문고 PB 프로젝트 성공여부요. 그거 우리 영업기획부에 얼마만큼 영향력 있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실패하면은. 들은 얘기가 뭔데? 회사에 대대적인 정리하고 있을 거란 소문이야. 그거야 다 알면서 쉬쉬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우리 영업기획부에 변동이 생길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아시는 게 없는가 해서요. 과장님 저는요 강백호 차장이 위에서 칼잡이로 내려왔을 거라는 의심이 자꾸 들거든요. 그리고 윤희수 팀장도 성공지향적 인물이라 그러니까 이건 뭐 프로젝트 성공에도 판이 한번 크게 뒤집힐 것 같고요. 판이 뒤집힌다고? 그죠. 인원이 싹 물갈이 된다든가 아니면 강 차장이 저기 M문고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아니면 윤희수 팀장이 여기 한다수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이게 다 아니면 그 둘이서 따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누구한테 뭘 들은 거야?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아, 근데 강 차장이랑 윤 팀장이 같은 과 동문이래요. 뭐? 처음 보는 사이 같던데?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과장님, 아시는 거 있으면 좀 공유 좀 해주세요. 네? 사옥이요. 아이, 날 모른다니까.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거야. 영업계부 별탈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갈비 같은 새끼. 아, 너 이 얘기 또 누구한테 했어? 안 했어요. 입 다물고 있는 게 좋겠다. 아니 맛있다 근데. 차 한 잔씩 하시죠. 제가 사겠습니다. 귀신이 붙었나? 뭔 호들갑들이야. 그럼 자기가 좀 사봐. 팔이 참 짧지? 스위스 속담처럼. 뭐래? 내 팔이 얼마나 긴데? 봐봐. 아이고, 팔이 짧아서 지각 걸릴지 모른다고, 야시야. 우리나라 속담에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댔거든. 원형 탈모 이유진? 아, 과장님. 아, 왜 남의 상태에 소금 뿌려요? 못됐어. 됐어, 나 공짜 안 먹어. 내 돈으로 사 먹을 거야. 나 굉장히 소신 있는 놈이야. 황 차장 괜찮지? 어, 그랬어. 저기, 이사님 아니에요? 윤희수 팀장이 팔짱 끼고 막 웃기 속만하던 그 남자 누굴까? 다정해 보이던데? 남친? 아니야. 그러기엔 연식이 조금 있어 보였어요? M문고 기획 마케팅팀 상무님이세요. PB 프로젝트권으로 뵌 적 있습니다. 그리고 상무님 유부남이세요. 애가 아이비리그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고. 근데 뭔가 분위기가 좀 속이 좀 진짜 사신가 보네. 설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려 싶다. 포기가 왜 이렇게 LT급이야? 나 이상형이 원래 순수한 여자야. 에이, 촌스러워. 아니, 소문이 사실이면 어때요? 이래 지적만 안 주면 되지. 뭐?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남의 사생활에 오지랖이 심해? 그렇게들 심심한가? 유니스 팀장에 대한 어떤 소문인가요? 사장님 모르셨어요? 자리 애들 안 계시길래 여기들 모여 계셨네요. 저번에 이 집 빵 되게 맛있다고 하셨던 게 생각나서 좀 넉넉하게 사왔어요. 역시 저밖에 없죠? 감사합니다. 이따 PB팀 회의 때까지 제자리에 있을 테니까 편히 드세요. 아니, 같이 드시죠. 네, 팀장님 많이 사오셨는데 같이 드세요. 아, 아니에요. 전 먹었어요. 드세요. 조댕이가 문제야.